그러면 1편에 이어서 칼로리와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두 분한테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OX로 답해주시면 됩니다. 다이어트 할 때 칼로리는 상관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X. 아, 두 분 다 X를 해주셨는데 한 분씩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저는 처음에 저탄고지 시작할 때는 칼로리 제한이랑 저탄고지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패시크를 제가 맨날 입력해가지고. 근데 제가 또 운동을 하고 근육량이 많고 키도 크니까 기초 대사량 자체가 높아서 저는 1800칼로리였거든요. 1800칼로리가 안 되게 먹어야 돼. 이렇게 해서 저탄고지를 했었어요, 맨 처음에. 그러다 이 제 상식을 와장창 깨트린 게 최강의 식사 챌린지 하면서였거든요. 진짜 막 3000칼로리를 넘게 먹는 거예요, 하루에. 근데도 계속 체중 감량이 돼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와 진짜 칼로리는 상관이 없나 봐. 이런 상식을 완전 와장창 깨졌죠, 최강의 식사가. 진짜? 네네. 저도 예. 네. 제가 한 3000에서 4000 정도 칼로리를 매일 먹고 있거든요, 아우. 지금도. 고칼로리 식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가끔씩 이제 탄수화물이 섞여 들어가서 많이 먹을 때 빼고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다 연소가 되고 다 사용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하루 종일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칼로리 제한을 안 하는 게 되게 건강하면서 활력이 넘치면서 칼로리는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칼로리를 염두에 두고 이거를 줄이는 행동을 할 경우에 오히려 이제 대사량이 되게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식사도 거르지 않고 많이 먹어서 내 몸 세포 하나하나가 다 이 케톤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저는 되게 많이 먹는 편입니다. 대사량을 줄이지 않기 위해서. 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명캥님께서 단식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 사실 저는 단식을 안 하기 때문에 되게 궁금해요. 이게 단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간헐적 단식을 했을 때 그리고 아니면 그냥 아예 단식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그 저탄고지 식사와 키토제닉 식사와 차이가 있는지. 단식은 근데 왜 안 하세요? 저는 사실은 해도 되고 끼니를 거를 때는 있어요. 근데 36시간 단식이나 뭐 40시간 단식 이런 거는 그냥 굳이 안 하려고요. 왜냐면 저는 되게 먹는 걸 좋아하고 또 고기가 맛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고기가 당겨서 아 굳이 내가 단식을 하지 않아도 케토시스 상태에 들어가 있고 그렇다면 굳이 내가 왜 안 먹어야 되지? 그래서 이런 먹는 즐거움 때문에 저는 단식을 안 하는 편이에요. 네. 저는 약간 단식과 저탄고지가 융합이 됐을 때 진짜 최상의 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이제 식사를 할 때는 칼로리 제한도 안 하고 저탄고지식에 적합한 식재료로 만들어진 음식이라면 가리지 않고 먹어요. 그리고 식사 양 자체도 그렇게 막 타이트하게 조절하면서 먹지 않고 금치님이 제 밥 먹고 나서 아 진짜 너무 배불러 이 말을 맨날 달고 산다고 넌 맨날 그렇게 말해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전 몰랐어요 제가 맨날 그렇게 말하는지도. 저는 이제 먹을 때는 그렇게 충분하게 먹는데 전 네. 대신에 좀 장기간 단식을 꽤나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24시간 단식은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그게 좀 길어지면 48시간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거의 한 48시간 단식은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니면 24시간을 두 번 하던가 뭐 5대2 단식이 약간 이런 거 비슷한 거죠. 그런 느낌으로. 예, 예. 근데 그걸 제가 막 어느 날짜에 난 단식을 할 거야 이렇게 정해놓고 하지는 않고 제가 계속 충분하게 먹으면 몸이 먹지 말라고 저한테 호소하는 시기가 와요. 몸이 먹지 말라고 하니까 왜냐면 그 힘든 게 느껴져요. 소화시키는데 내 몸이 힘들어한다 이게 느껴져서 쉬어주는 거죠, 몸을 위해서. 근데 단식을 저탄고지랑 합쳐지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 저탄고지를 하면 쉽게 단식을 할 수 있고 그쵸. 왜냐면 배가 잘 안 고프니까 그쵸. 단식을 하면 케토시스가 올바르게 사용되는 상태인지를 확인을 잘 할 수가 있는 거 같아요. 저탄고지랑 단식이 합쳐지면 그리고 이제 저탄고지 식사를 하더라도 케토시스 상태에 잘 못 들어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가끔 단식을 해주면 케토시스 상태에 훨씬 빨리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저는 이 저탄고지와 단식이 결합되면 진짜 최강 파워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단식하면 방탄커피 마시면 한 번에 에너지가 뿜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단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정신이 명료해지는 게 느껴져요. 아궁이 불 같은
예, 예. 아. 점점 이렇게 타올라서 약간 지수함수 그래프처럼 이렇게 아. 나중에 진짜 정신이 명료하고 막 아이디어가 생성되고 이러는 시기가 한 23시간에서 48시간 사이에 저는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제 결정을 내리거나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하거나 뭔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때는 일에서 단식을 해야 돼 이렇게 약간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 그 7일, 14일 단식 하지 않았었어요? 네, 2주 단식. 아, 2주 단식? 네, 네. 그거를 좀 간략하게 한번 그 요약해서 한번 그때 느낌을 한번 전달하자면 어떠세요? 아, 그 솔직히 말하면 네. 맨 처음에 단식을 시작하면 네. 원래 식사를 하던 시간에 배고파 항상. 주기적으로 2시에 밥 먹었다. 2시에 배가 고파요. 아... 네, 이게 아예 안 고프다는 솔직히 뻥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안 고파요. 근데 그 시간을 넘어가면 안 고파져요, 점점. 그러다가 그 다음날도 2시가 됐다. 만약에 네. 제 밥 먹는 시간이 2시면 네. 그 다음날도 그 시간에 또 배가 고파요. 네. 그게 딱 3일까지. 그 다음부터는 그거에 대한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네. 약간 그때 열반하는 줄 알았어요. 이대로 하늘나라로. 그 되게 정신도 명료해지고 생산성이 일단 되게 엄청 높았어요, 그 시기에. 그래서 근처님이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쟤 왜 안 쉬고 일만 하지? 이래가지고. 왜냐면 저는 같이 하니까 발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계속 하니까 저도 쉴 수가 없잖아요. 그쵸. 계속 같이 하고. 근데 이제 저는 다 좋았는데 한 가지 힘들었던 게 잠을 못 잤어요. 며칠이지? 한 4일쯤? 네, 4일, 5일 정도 지났을 때는 한 3시간 자면 눈이 저절로 떠지는 거예요. 이게 알람이 아니고 그치. 그냥 눈이 빡 떠져요. 그래서 시계 보면 3시, 4시 이래요. 그럼 아... 일어나서 일해. 그러면 3시, 4시에 카톡 왔고. 근데 이게 불면증하고는 조금 그쵸? 다른 네. 키톤 상태, 키톤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어가지고 사실 에너지 뿜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지는 그런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최강의 식사 책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키토시스 상태에 계속 있으면,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이 뇌를 정비하는 시간인데 키토시스 상태에 있으면 뇌 정비를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면 시간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책에 나오는데 그것 때문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엔 좋았어요. 처음에는 전혀 피곤하지도 않고 7, 8, 9일 이렇게 되니까 힘든 거예요, 이제 몸이. 아, 너무 계속 사람이 하이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쵸, 약간은 에. 고저가 있어야 사람 삶이 약간 좀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2주 끝나고 나서 이제 막 미음 먹고 이러면서 탄수화물 좀 넣어줬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케톤 수치가 좀 낮아지면서 물이 없어졌어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단식이 되게 좋잖아요. 단식이 좋은데 많은 분들께서 되게 간과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 단식은 절대 굶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단식이 좋은 거를 알고 있고 저도 이제 가끔씩 굶을 때는 엄청 뇌회전이 빨라져가지고 되게 좋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께 끼니를 웬만하면 거르지 말고 다 드셔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게 굶는 걸로 자칫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거를 칼로리 제한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간헐적 단식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간헐적 단식이나 단식 뭐 24시간, 36시간 넘어가는 단식을 하시게 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단식이 끝나자마자 충분히 많이 드셔라. 충분히 많이 드셔서 칼로리를 정말 기존에 먹던 대사량만큼 충분히 채워주셔야 몸이 아 이제 내 에너지가 왔으니 충분히 태워보자 라는 그런 몸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단식은 굶는 게 아니고 절대 칼로리를 줄이지 마실 것. 그래서 평소에는 대사량을 위해서 많이 드시고 그랬을 때 줄일 때는 0을 만드시고 다시 시작하실 때는 다시 100을 만드시는 게 건강에 그리고 또 그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네. 이제 경험을 해봤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서 저는 이제 단식을 하는 시기와 먹는 시기의 이 차이가 완전히 확실하거든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몸의 에너지가 필요한데도 안 먹는 거 굶는 거고 몸에 에너지가 이제 적정량이 있어서 휴식을 주는 거는 단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것과 안 먹는 것의 확실한 구분을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먹을 맞아요. 때도 맞아요. 칼로리 걱정하면서 안 먹고 안 먹을 때도 괴로워하면서 계속 안 먹고 맞아요. 이런 거는 너무 힘든 거 같아요. 맞아요. 사실 또 그게 건강을 나쁘게 하는 사실 하나의 습관이잖아요. 맞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의 구분을 명확하게. 네네. 예, 쉴 때는 확실히 쉬고 네. 이 뭐냐 먹을 때는 확실히 먹고 네.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완전한 키토제닉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탄수화물을 거의 먹지 않고 무탄 가까이 먹고 대신 야채를 많이 먹고 그리고 지방을 많이 먹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단백질 단식을 해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단백질 단식일에 대해서 대한 생각을 조금 들려주신다면 어떨까요? 그 단백질 단식일은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어서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키토제닉 다이어트나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할 경우에는 고기를 섭취를 많이 하니까 지방도 많이 먹지만 단백질도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단백질을 빼고 단백질을 먹던 양만큼 탄수화물을 먹는 거예요. 지방량은 줄이지 않고. 그게 단백질 단식일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저는 주기적으로 단백질 단식일을 좀 갖거나 아니면 의식적으로 탄수화물을 하루에 좀 챙겨 먹거나 이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3탄에서 이제 남자의 저탄고지와 여자의 저탄고지 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 끊었는데? 프로 유튜버 아닙니까? 와, 잘했네. 다음 편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단백질 단식일에 관한 내용과 남자의 키토, 여자의 저탄고지라는 주제로 누가바TV에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바TV도 한번 구독 눌러주시고, 네, 다음 편을 좀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